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 시험은 실내 학생부 종합과정의 면접과 최대한 비슷하게 활용하는데요. 면접 시험을 보시고 여러분들 면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청자분이 앞서 오늘 면접 시험은 학생부 종합과정의 문제로만 면접 시험이죠. 참고하라며 학생부 과정의 모의 면접은 무슨 대학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 추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성대학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정, 인성, 적극성입니다. 더불어 학생 종합과정 면접은 우선 면접이 교과서에서 나니 학교생활 교육부의 기록을 확인하는 확인 면접 지침대로 본인의 학교생활 교육부를 정확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지구대학교 외식교 전공의 면접 시험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오늘 면접 시험은 외식교 전공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 면접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해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학과의 면접 시험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면접 시험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이마 기본 자세가 중요한데요. 면접 시간을 마치면 입시가 완료되는데 30분 전 미리 도착하여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수업표와 시험지를 시청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반드시 전원을 종료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접 전에는 이렇게 자신이 말할 때 어떤 표정을 지키고 있는지 긴장을 풀기 위해 거울을 보고 연습하기, 친구들과 연습을 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세도 매우 중요하겠죠. 미소와 바다자세, 단정한 교육은 기본이라는 점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백장인 국민이신 학생분들은 저희가 학교 외모 등을 온라인 이전하니까 부담없이 교복을 입고 오셔도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접실에 들어가서 자연스러운 눈만 춤, 가지런하고 몸을 다지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을 토대로 하는 본인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정확히 숙지하여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모의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 들어오세요. 이번 학생부 종합과정 면접 시험에서는 교과서 특정된 정보를 따라하지만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해서 우수대학교 의식적인 전공의 합격한 1년 남았을까 일반적인 2번 남학생, 성적은 좋지만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하시거나 우수대학교 의식적인 합격하지 못한 3번 남학생을 비교하여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수대학교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과정 모의 면접 시험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집중해주세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승대학교에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면접은 약 2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면접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지원자의 성함, 출신 지역, 부모의 사회적 지위 등을 언급하면 불이익이 있는 점 꼭 숙지 바랍니다. 지금부터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긴장을 푸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지원자들로 우리 학과의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계기로 요리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 당시 저는 어르신들의 식사가 끝난 뒤 수박화채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비싸고 어려운 음식은 아니었지만 만들고 먹는 동안에 다 같이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요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으로서 행복을 주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다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움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 여러 외식조리대학을 알아보던 중 블록제 수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우송대학교 외식조리 전공의 매력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혼자 음식을 해야 할 때마다 동생들에게 요리를 해주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여러 가지 요리들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껴 요리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우승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요리 되게 자주 했는데 뭐 친구들 중에서 제가 요리 제일 잘하던데요. 그리고 저희 집에 돈 좀 명예 잃지 않아서 돈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레스토랑 다들 차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 뭐 부모님 말씀대로 레스토랑 하나 차리려고 요리 배우고 싶어서 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기소개 지원 비율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학과 교수님이 지원 비율을 첫 질문으로 물어보시다고 합니다. 먼저 조용히는 구체적인 대답으로 학과에 대한 이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역시 조리 도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대조하시며 지원 비율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예의 친구는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이 요리사를 꿈꾸게 된 것은 잠시 설명하였지만 그래서 요리 대학에 지원하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나쁜 예의 친구는 다소 전문스러운 태도로 문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면 형태는 좋지 않습니다. 지원 동의에서 이런 말은 꼭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바로 지원과를 진지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지원 동의에 학과의 특징이나 장점을 제조하시켜 보려는 것이 좋은 답변입니다. 다음 질문 해주세요. 새 학생 모두 외식 조리 전공에 지원했지만 셰프가 되고 싶은 이유는 다양하군요. 미래 셰프로서 자신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생활기록부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학생 영어신문 활동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왜 이 동아리를 선택하셨나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른 과목에 비해 영어 과목이 성적이 낮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영어에 흥미를 갖고자 영어신문부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법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기사를 길게 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선배님들의 기사를 읽고 공부하면서 조금씩 기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어 성적도 향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로 제가 만들거나 만들고 싶은 요리에 대해 기사를 적다 보니 자격증 공부에서 잘 배울 수 없었던 요리에 대한 생각이나 창의적인 레시피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에서 배운 영어와 창의성을 대학교에서 능동적으로 수업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술계열 선택 과목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보니 예술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라고 나와있네요. 이런 능력이 전공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이 될 것 같나요? 네, 저는 평소에 그림 그리는 것이 취미입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을 그려준다든지 주변 사물을 따라 그려보곤 했습니다. 제가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에는 제가 만들게 된 음식의 플레이팅을 구상할 때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구도를 잡아보곤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장점을 살려 대학 생활에서 배운 내용들을 그림으로 정리하고 블로그에 웹툰 형식으로 업로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요리의 즐거움을 알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술계열 선택 과목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보니 예술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능력이 전공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저는 교과활동 이외에도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방과 후에도 요리활동을 꾸준히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일반고이다 보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가지 분야의 음식들과 여러가지 레시피들을 공부하였고 그 결과 양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자격증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에 오셔서 취득하셔도 늦지 않거든요. 혹시 자격증 관련된 내용 말고 다른 특별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긴장이 되어서 그런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좀 긴장하셨나 보네요. 지금 보니 세계사 시간에 세계의 요리를 발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동남아시아라고 할 수 있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음식이었는데요. 각 나라 음식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죠? 우선 공통점은 두 나라 모두 닭을 많이 사용하고요. 또 매운 음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죄송합니다. 오래되어서 그런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3번 학생은 학업 성적은 괜찮은 편인데 조리 관련된 특별한 활동을 찾기가 힘드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이나요? 저는 워낙 스몰트한 학생이라서 성적 좋죠. 보시다시피 두 학생보다 좋고요. 그래서 비교과 신경 못 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까 면접관님이 자격증 필요 없다 하셨는데, 아니 요리하러 들어오는 과에 자격증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친구들도 아까 양식 하나밖에 없다 했나? 저는 뭐 양식, 중식, 일식, 한식, 베이커리, 패스트리, 바리스타까지. 와, 지금까지 이런 학생은 없었다. 이것은 학생인가? 셰프인가?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이런 제가, 그리고 요리책도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읽었는데, 아까 저 스몰트 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귀찮아서 그냥 안 올렸죠. 그리고 요리책을 보면 요리를 너무 잘하니까 요리하고 싶어지고. 학생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요리 잘하고 성적 좋은데 저를 안 뽑을 이유가 있을까요? 뽑아주세요. 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출결 상황을 보니 인정 시간이 다른 학생들보다 많은 편이네요. 추가 지적 대단히 감사한데요. 사실 제가 잠이 좀 많아요. 흔히들 미남은 잠꾸러기라고 하잖아요. 어때요? 좀 잘생겼나요? 네. 잘생겼나요? 고마워요. 그래서 뭐 잠이 좀 많아서 인정해 주시고요. 아마도 대학교에서는 자취방 하면은 아마 지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 새끼도 활동의 개별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조리를 보시면 조리와 직접적으로 이번 활동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면접관에게 조리 인사를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스킬을 본인 전공과 비교시켜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이해는 첫 질문에는 나는 답변을 했으나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학교생활의 요구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쁜이의 친구는 답변은 좋지 못한 답변임을 답변에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요. 경쟁이 수험생을 비하한다고 자신을 높이게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자들은 전형적인 성적보다 정성적인 활동 내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높은 성적을 내세우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했던 활동들을 돌이켜보며 구체적이면서도 전공과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송대학교 외식조리 전공의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3번 학생부터 얘기해볼까요? 특별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냥 학교 들어와서 수강 신청 잘 하고 수업 잘 들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송대학교에 대해 요리 관련된 동아리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중 양식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하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송대학교의 홍보대사로 활동하여 활발한 대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수업이 타 대학 외식 조리와 차별성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제 수업에서는 조리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배움으로써 저의 부족한 조리 실력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로는 해외 연수에 가기 위해 언어 공부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올해 풀버키즈 페이스트리 시험 특강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입학 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레시피를 습득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방학 동안 저만의 레시피 책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입학 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하고 싶은지 또한 맞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열정까지 들을 수 있는 답변인데요. 좋은 일을 보시면 지금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블록제 수업과 사업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를 충분히 숙지하여 조리성이 철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시토리 전공하는 찐이 아닌 무슨 대학에 지지하는 것과 같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친구는 지원학과의 부하심한 태도로 일정적 없어 보입니다. 대학 생활에서 꼭 아셔야 할 것은 학과 홈페이지를 충분히 숙지 않고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 해주세요. 학생이 정말 자신 있는 요리와 레시피를 말해주세요. 저는 소면을 이용한 매콤달콤 스파게티입니다. 소면을 이용해서 만드는 스파게티인데요. 먼저 김치와 파프리카, 양파, 양송이를 썬 뒤 다진 마늘과 볶아 재료를 준비해줍니다. 다음에는 육수를 넣어 토마토 소스와 고추장을 1:1 비율로 넣어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소면을 넣고 마지막으로는 리코타 치즈와 모짜렐라 치즈를 위에 올려 잘 녹여먹는 음식입니다. 레시피가 참 독특한데 이 음식을 만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 음식은 양식을 드셔보지 못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만들게 된 음식입니다. 스파게티 면이 익숙하지 않아 투면을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식 특유의 강한 향신료 때문에 김치와 고추장을 이용해서 한식과 양식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만들다 보니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와 방법이 달라졌고 저만의 창의적인 레시피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은 갈비찜입니다. 제가 한식조리 그림사를 준비할 때 갈비찜 레시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많이 연습해보았기 때문에 갈비찜을 만드는 것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갈비찜을 만드는 방법은 우선 핏물을 제거한 갈비를 끓는 물에 데쳐줍니다. 그리고 채소 또한 손질해줍니다. 그리고 냄비에 갈비를 넣고 물과 간장으로 만든 양념장을 넣어 끓이다가 갈비가 반 정도 익으면 손질한 채소들을 넣고 마저 끓여주면 갈비가 갈비찜이 완성됩니다. 3번 학생? 문제를 집중해주세요. 질문이 뭐였죠? 학생이 가장 자신 있는 요리와 레시피를 말해주세요. 자신 있는 요리? 저 워낙 다 잘 만드는데 여러분 뭐 지금 드시고 싶은 음식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떡볶이! 저 떡볶이보다 잘 만드는 거 있어서 저 요리 시작할 때 딱 그 앞치마 멋있게 딱 둘러주고 요리용 써준 다음에 프라이팬 달궈주고 이거 진짜 저만의 레시피인데 여러분한테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아마 아실 분들도 조금 계실 텐데 들어보세요.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스 특별 소스 양상추 치즈피 양파까지 마지막 뭐 중요한 거 하나 빠졌는데 아시나요? 다시 한번 아시나요? 까지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저만의 강주천만의 특별한 레시피인데 학생 그러면 그 특별한 소스는 어떻게 만드나요? 특별한 소스요? 요즘 그 MG들은 다 이마트 24나 마켓컬리 당일 배송 시키던데 그렇게 시켜서 특별한 소스 잘 모르겠는데 이번 질문은 학과에 대한 전문성을 보는 질문입니다. 역시 조용히 친구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창의적 자신감을 레시피를 말하고 있고 요리에 대한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식조리의 이유가 높아 보입니다. 또한 자신이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무슨 예약으로 외식조리 전공에 입학하고 나서 보완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의 친구는 차별성 있는 일반적인 레시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친구는 집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저 친구와 같이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정중한 태도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대답을 주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관심은 있으나 열정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학과 특성 질문에서는 학과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을 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학과에 대한 질문은 다음 질문 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희 함께 얘기해 주세요.
어떤 친구부터 해볼까요? 디저트 종류에는 머랭이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머랭 같은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머랭은 계란 흰자에 설탕을 조금씩 넣어 계속 저어주면 단단하고 부드러운 머랭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흰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재능이고 설탕은 교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송대학교 외식조리 전공에 입학하여 저만의 단단한 머랭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으로 저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기에는 떨려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만약 우송대학교에서 저를 뽑아주신다면 우송대학교를 알리는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는 워낙 스몰한 학생이라 뭐 인성을 벌써 두 개씩이나 붙었고요. 하지만 인성으로는 너무 이론 수업이라 머리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이 우송대학교 최대 실습이 32곳이 있는 이 너무 익사이팅하고 흥분되는 실습을 할 수 있는 우송대학교와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브라보! 멋지다, 우송대! 멋지다! 내 꿈은 우송대 학생이야. 맞아. 나는 교수님들께서 먼저 바지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토크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자신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은이 친구의 답변을 들어보면 방금 준비를 열심히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셰프가 되고 싶다는 의지와 별명을 나타내어 종료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해는 성인에게 면접을 준비했지만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친구는 자만한 태도를 보이므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관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면접 마지막까지 충실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면접 상황을 살펴보셨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전형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학과뿐만 아니라 우송대학교의 모든 학과 예상 질문은 우송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과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학과에 지원하는 이는 이 학과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생각을 하고 싶은가, 이 학과를 졸업을 통해 어느 정도로 진출할 계획인가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준비하셔야 하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우송대학교 40%입니다. 열심히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모든 것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내년에 공개하기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면접을 겸한 중요한 것들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간이 소중하고 약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앞서 말씀드린 인스타그램 리스트도 업로드 하셨나요? 누가 당첨되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당첨자는 바로 글로벌 조진호 서울 컨벤션센터 요세열 친구입니다. 친구는 글로벌 조진호는 여러분을 전해야지 들어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디에 있나요? 네, 질문의 답변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조직도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학과들 모두 여러 환경에서 생활하고 전하는 ARP 영어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할때 영어 실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친구에게도 우승에게 시도를 하면서 시청하는